자, 잘 낫지 않는 방광염에 방광염 있는 분들, 질 칸디다염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게 뭡니까? 자연치유제로 크랜베리 주스잖아요. 100% 크랜베리를 드시거나 아니면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면 질이나 칸디다 질염이나 또는 방광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크랜베리보다 좋은 게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볼까요? 엘렌 기비 박사님의 내추럴 메디신 자연 의학책을 참고하시면 잘 낫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만성적인 방광염에 크랜베리보다 좋은 것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방광염 자연 치료 방법이 있어요. 대개 방광염에는 흔히 항생제를 쓰는데 거의 안 나서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생제도 무진장 먹었는데도 안 없어져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생제가 잘안 나서서 자연요법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요도나 질이나 대장의 좋은 균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대장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재발합니다, 오히려.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비타민C를 계속 드시는 것도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비타민C는 박테리아를 직접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또 요도와 방광의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게다가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그래서 박테리아를 파괴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21세기의 불로초? 첫 번째가 멀티바이타민.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사처럼 아주 잘 갖춰서 드실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토양이 다 오염돼 있어서요. 옛날처럼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멀티바이타민 아주 질 좋은 그런 멀티바이타민이 불로초고 그 다음에 영양의학에서는 비타민C가 또두 번째 불로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면역력도 높이지만 박테리아가 들어올 때 박테리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막아주기도 하고 백혈구를 아주 튼튼하게 증가시켜줘서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불로초인 멀티바이타민, 종합비타민과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면 간염도 예방이 되고 간도 보호해주면서 그 다음에 방광염, 염증이 잘 들어오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고 방광염의 특효약은 뭐니뭐니 해도 크랜베리죠. 뭐니뭐니 해도 크랜베리예요. 자,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크랜베리 드시고 계시죠? 염증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나쁜 대장균이 방광과 요도 점막에 붙지 못하게 도와주는 게 크랜베리입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랜베리가 되게 이제 들어올 때 이게 당도가 너무 높고 거기다가 설탕을 뿌리는데도 있기 때문에 긴장들을 하시죠. 여기서 씻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씻어서 말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이제 유기농으로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크랜베리 캡슐을 좀 드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이걸 좀 오다 해놨는데 크랜베리 캡슐로 만들어진 것을 계속 드시면 방광염에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하루에 1500cc 가량 1.5리터 매일 드셔서 소변으로 방광과 요도의 박테리아를 씻어 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서 물안 마셔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방광염은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혈액의 농도가 아주 노폐물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호박씨는 남성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방광염을 위해서도 호박씨를 종종 드셔야 돼요. 왜? 호박씨의 징크, 아연 성분이 백혈구 쑥쑥 올려요. 림프구 쑥쑥 올려요. 트램폴린 하시면서 림프구 쑥쑥 올리지만 아연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캐슈넛, 브라질넛, 아몬드 이런 거 나오면 기절하고 드시는데 호박씨하고 해바라기씨 나오면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아연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어제 보셨지만 불로초 가운데 아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하고 면역력을 쑥쑥쑥쑥 높여서 박테리아의 파괴를 높여주기 때문에 적당한 아연 섭취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케르세틴은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영양소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케르세틴은 특별히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박멸시킬 때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케르세틴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합성을 방지해서 염증을 억제해줘서 방광염뿐만 아니라 모든 염증을 억제하는데 케르세틴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바로. 크랜베리보다 더 좋은 애가 바로 우바우루신. 들어보셨어요? 제가 신장 청소하는 방법 할 때, 신장 청소할 때 마시는 차 종류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우바우루신입니다. 꼭 이렇게 생겼어요, 우바우루신. 요거. 뭐 같이 생겼어요? 요거 보니까. 크랜베리, 비슷하죠? 방울토마토? 예, 체리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이쁘죠. 예, 크리스마스 꽃 같기도 하고. 이 우바우루신이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참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걸 약초로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우바우루신이 방광염에 상당히 좋은 특효약입니다. 크랜베리보다. 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크랜베리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우바우루신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도를 소독하는 작용이 있고, 나쁜 대장균을 억제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뇨제로도 써요. 신장에 그 증세가 심하신 분들이, 소변이 마른 분들이 이뇨제 쓰죠. 그때 우바우루신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 요럴 때 쓰시면 돼요. 크랜베리보다 효과가 더 좋고, 예방용으로 복용하면 계속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제로라기보다 아주 예방용으로 쓰셔도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나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야나 수유모는 사용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균, 대장균이 뭔지 보셨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 요거는 대신 우유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항생제를 복용했거나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요, 질 안에다가 프리바이오틱스 이 캡슐을 풀어서, 아니면 캡슐 채로 균을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은 골든실루트, 에키네시아나 골든실 캡슐을 넣으시면 돼요. 항문이나 질에. 그래서 질 안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가지고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골든실루트나 에키네시아를 넣으시는 것도 여러분의 그 칸디다 질염이나 방광염 있을 때 도움이 되고요. 대개 이제 자연의학에서는 소장균, 대장균, 프로바이오틱스 한 캡슐을 2주 동안 잠자기 직전에 질환에 삽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를 질환에 삽입해도 오줌소태를 많이, 이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캡슐이 넣기 싫다, 이럴 때는 캡슐을 열어요. 열어서 캡슐 가루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가루나 아니면 골든실 에키네시아 가루를 이 질 세척 용기에 담아서 소량의 미지근한 물을 타서 희석해요. 그래서 질 안에 이렇게 쭉쭉 세척을 해내고 씻어서 짜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광염이 상당히 많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질 내에 좋은 균이 많아져서 나쁜 균이 살지 못하게 되고, 질에 냄새가 나는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 이 캡슐을 풀어서, 물에다 좀 풀어서,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질을 자주 세척하시면 질 안에 냄새도 없어지고 또 염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그 전립선 염증 있을 때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항문에다가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버버리는, 지금 외국에서는 버버린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죠? 버버리는 사실 감염 치료제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겁니다. 버버리 말고. 버버리 메이커는 아시는데 버버리는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면 버버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버리는 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염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초인데, 특별히 대장균을 비롯해서 많은 박테리아를 파괴하는데 상당히 특효약입니다. 버버린을 구하실 수 있는 지역에서는 버버린을 활용하시면 이 방광염에 상당히 도움입니다. 그러나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모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염에 잘 걸리는 여성의 원인이 보니까 이거예요. 자, 어제도 보셨어요. 간염에도 모든 원인이 다 뭐예요? 유방암에도, 유방섬유종에도 원인이 뭐냐면 뭐예요? 변비.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변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변비 생각해 보세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변기통 같은 구실을 해요. 근데 변기통이 대변으로 꽉 막혀 있으면 안 내려가요. 아무리 물을 내려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대장이, 그래서 대장이잖아요. 대장. 대장. 예. 어디 가면 대장이에요. 대장이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대장에 변비가 있으면, 대장이 꽉 막혀 있으면, 다시 말해서 대장 폐색이 심하면, 아무리 뭐 코엔자임 큐텐, 뭐 좋다는 특효약, 불로초 다 갖다 집어넣어도 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유방으로, 간으로, 신장으로, 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왜 안 돼요? 대장이 막혀있어서. 대장이 막혀있는 거 뭘로 알 수 있냐면 변비 증세로. 근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놓는데도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먹어서 밀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변을 하루에 두세 번 본다고 저기가 아닌 게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변비를부터 고치래잖아요, 여기도, 오늘도. 자, 그저께도 변비부터 고치라는 얘기 들으셨죠? 자, 대장에 나쁜 균, 곰팡이가 많으면 변비가 돼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 모처럼 이제 화장실 가서 변을 보니까 어때요? 온갖 썩는 내가 다 나가서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눈이 매워요. 화장실 가면 맨날 암모니아 가스 다 웃으시네 지금. 옛날에 시골 화장실 가면 어때요? 문 열면 으아! 막 눈이 다 맵죠.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예, 이거 다 배출해야 되는데 이걸 배출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시거나 예, 하루도 못 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게 온갖 이 대장에 나쁜 균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예, 이것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겁니다. 만성 모든 질환이. 그래서 저지방 채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폐색을 없애요. 저지방 채식의 섬유질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예. 그래서 대장에 나쁜 균 곰팡이가 많으면 변비가 되고 대장에 나쁜 유해균들에 의해서 방광염도 걸리는 겁니다. 예, 간염도 방광염도 유방암도 다 보니까 뭐예요? 변비부터 고치래잖아요, 지금 다. 아셨죠? 피부에 뽀드락지 나는 거 이거 다 변비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방광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려면 신장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려면 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려면 대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려면 뭐부터? 변비부터 고치셔야 레디칼 리미션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관해로 들어가시려면. 아셨죠? 그래서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변비가 치료되면 방광염도 치료되고 암도 치료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방광염은 대개 1, 2주 내에 치료가 돼요. 처음 소변 검사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면 치료 시작 1주, 2주 후에 증상이 없어져도 다시 한번 소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광염은 재발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박테리아가 없어졌는지를 자꾸 확인해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게 되시기를 바랍니다.